죽어버린 모낭들은 치료를 받건 뭘 하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해야 다시 라인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에어의 김진호, 고용우, 박주성입니다. 부위별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탈모가 어디에 많이 생기죠?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그리고 M자 쪽으로 많이들 탈모가 오죠. 네, 그렇죠. M자랑 정수리 쪽이 제일 흔하고, 여성 탈모는 어떤가요? 여성 탈모는 이제 가르마 라인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확산성으로 넓어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좀 보고 이제 되고 있죠. 자기가 탈모인지 모르고 왔다가 아시게 되는 분들도 있었나요? 대부분은 아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 머리에 대해서 신경 못 쓰시는 경우에서 생업 때문에 좀 못 쓰시는 거구나, 아니면 모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고요. 아니면 외국에서 좀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게 좀 둔감하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 전체를 360도로 돌려가면서 전 방향 각도에서 다 촬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빛의 조절 양도 일정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더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난 탈모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다는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심했었구나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죠. 탈모가 조금 애매하다고 느낄 때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꼭 병원으로 내원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같은 장소에 같은 조명 아래서 찍으면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찍어봐서 만약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병원 오셔라. 꼭 저희 병원 오실 필요도 없고 집 가까운 병원 가셔도 되고 그런 경우는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약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발 탈락량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모발 100개 이하까지는 머리카락이 탈락될 수 있다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머리 양이 더 많으신 분들 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고요. 원체 머리 양이 적으신 분은 조금 더 적게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이제 체감적으로 그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게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은 3개에서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이제 좀 다시 덜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헤어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있는 거를 모아놨고 해서 뭐 어느 날은 뭐 6월에 한 거, 9월에 한 거, 그리고 12월에 한 거를 그걸 머리카락을 따로따로 봉지에 모아가지고 그 변화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양도 되고 굵기도 차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굵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유전성 탈모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대체로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짧고 얇은 모발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 휴지기 탈모는 이제 일반적인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들어가고 탈모기로 바뀌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모발과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전성 탈모는 머리카락이 모낭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대체적으로 더 짧은 모발 성장기가 짧으니까. 네. 네. 정수리와 이제 앞머리 그리고 여성 탈모에서 탈모약의 효과들은 어떤가요? 남성분들한테 있어서 탈모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임상적으로도 한 100명이 이제 탈모 때문에 와서 약 처방 받는다 하면 그 중에 70명 정도는 그냥 약만 받고도 어느 정도 개선됐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20, 30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선상태만 유지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문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계속 조금씩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그걸 넘어서 일단은 헤어라인 부분은 GAT 활성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헤어라인은 피나스트리드든 두타스트리드든 뭐 미녹시딜 어떤 약이든 간에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그 정수리 부분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치료에 있어서요? 네. 탈모약은 그럼 계속해서 효과는 계속 먹으면 효과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탈모약 자체 효과는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DHT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탈모가 그래도 조금씩은 진행이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나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으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약을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의 5년, 10년 차이는 갈수록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탈모약은 꼭 복용을 해야 된다. 주사치료를 처음에 같이 하는 거로 권하시나요? 아니면은 약을 먼저 먹는 거로 보통 권하시는 편인가요? 먼저 이제 초기인 경우에 약으로 해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중기 그런 경우에는 약물 반응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약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못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초중기 때는 이제 고려를 해봐라 말씀드리고 말기인 경우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주사 치료의 효과와 약의 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탈모약은
이 DHT의 생성, 탈모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주는 기전이고요.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목은 강하죠. 모낭의 줄기세포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직접적으로 굵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약은 교과서다 그냥. 교과서만 봐서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저는 아니지만 여튼 간에 그러신 분도 계시고 보통은 다 뭐 보충 수업을 하죠. 뭐 참고서도 보고 학원도 인터넷 강의도 스타 강사 강의도 뭐 가이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각화적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환경, 우리 머리가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꿔주는 거죠. 남자분들 많이 오시는 M자 탈모 있잖아요. 네. M자 탈모는 어떤 치료가 제일 효과가 좀 좋을까요? 탈모가 더 진행하지 않도록 탈모 약을 먹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적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라인이 바뀌고 이미 M자 헤어라인이 형성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모낭들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죽어버린 모낭들은 치료를 받건 뭘 하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해야 다시 라인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정수리 탈모 때는 모발 이식을 바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치료를 좀 먼저 할까요? 정수리 탈모가 잘 보면 두피가 허연데 솜털이 쫙 깔려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든 굵게 해주는 노력이 일단 먼저 필요하겠죠. 아깝잖아요. 얘네들이 굵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그 모발이 솜털도 하나도 없이 맨들맨들한 게 오래됐으면 이거는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약 반응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수술하기는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치료만 기대하기 좀 어려울 때는 저희가 또 두피 문신이라는 시술이 있죠. 뭐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머리 사이사이 공간을 좀 하얀 부분을 좀 어둡게 만들어주면 좀 차는 효과가 나니까 탈모 치료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머리 안 말리고 나면은 대머리가 될 수 있어요. 탈모를 일으키는데 조금 영향을 준다 라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질성 두피염이 계신 분들은 이 두피 쪽